그래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뭐 6개월, 1년까지 치료 안 하셔도 그 효과가 유지된다고 제가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탈모 주사 치료 효과 영구적인가요? 사실 탈모 치료에서 영구적인 치료는 없어요. 딱 치료하고 모발이 계속 잘 나오면 좋겠지만 모발은 계속 자라나는 기관이거든요. 계속해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죠. 머리카락을 자라서 이렇게 생산하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모 치료 약을 먹는 것도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단하시면 서서히 치료 효과는 서서히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드리거든요. 운동, 우리가 막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당장 뭐 운동을 중지했다고 바로 뭐 근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치하면 점점 다시 옛날 근육이 없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젊을 때일수록 근육이 잘 생기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반응을 운동했을 때 근육이 잘 안 생기듯이 탈모 초기, 좀 젊은 시기에 탈모의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는 성질이 강하고요. 오랫동안 방치한 탈모는 탈모 치료의 반응률이 좀 적죠. 그래서 모낭주사 치료 역시 일시적으로 모발을 생산하는 기관에 굉장히 좋은 힘을 부여하고 모발을 생산하게 하지만 영구하진 않다. 그렇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맞아요. 특히 줄기세포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우리 치료들은 모발의 성질을 조금 더 원초적으로 우리가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뭐 6개월, 1년까지 치료 안 하셔도 그 효과가 유지된다고 제가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은 치료를 중단하시고 한 두세 달만 돼도 급격하게 또 탈모가 진행되는구나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영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부스팅 효과라든가 그리고 꽤 오랜 기간 탈모 진행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사 치료, 두피 문신, 모발 이식, 바다야는 순서가